안녕.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매주 멘트가 똑같은 것 같아. 내 목소리는 잘 들리나요? 여기까지 같은 멘트입니다. 잘 지냈어요? 네, 반가워요. 근데 여전히 그 별로 안 와요. 8시에 시작하나 뭐 9시에 시작하나 내가 인기가 없는 거야. 지난주에 강의를 방송하면서 3시간을 하다 보니까 영상 편집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뭐 손님들이 많으면 괜찮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몇 명 안 오고 그래서 3시간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한 1,000명 오면 그때 하루 종일 할게. 애니메이션을 꾸준하게 잘 하려면 역시 그림을 열심히 그려야겠죠. 애니메이션을 잘 한다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정확하게 방법이 워낙 여러 가지잖아요. 애니메이션을 정말 좋아서 그냥 독립작가로 취미로 본업은 놔두고 계속 하느냐 아니면 정말 실무 업체에 가서 제작을 하느냐 뭐 창작이나 이제 하청 크게 나누면 좀 그런 정도가 있을 거고 산업적으로요. 그러니까 아트 쪽으로 가느냐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가느냐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 작품 스타일로 보자면 이제 뭐 일본 스타일도 있고 뭐 미국 스타일도 있고 주로 이제 그렇게 크게 나눠서 이야기는 그렇게 해요. 제작 방식 때문에 그래요. 제작 방식 때문에 그림 스타일은 뭐 중국 스타일도 있고 뭐 유럽 스타일도 있고 다 나라마다 또 나름 독특한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유난히 애니메이션은 제작 방식 자체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제작 방식 자체가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눠요. 제작 방식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일본 스타일이라고 하면 이쪽은 이제 뭐 아시아권 쪽에 주로 그런 방식을 많이 따르고 있고 자본이 많은 이제 미국이나 서양 쪽은 미국 스타일로 많이 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라마다 회사마다 작품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하려면 일단은 전제가 잘 하려면이라고 하는 거라서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무지하게 좀 거창한 거예요. 간단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상당히 다사다난한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잘 하려면 일단 그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외형적으로 보면 뭐 미국 스타일이 있고 뭐 일본 스타일이 있고 또 그 안에는 만화체가 있고 사파체가 있고 근데 이제 이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OEM이라고 하는 하청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는 어쨌든 한국 사람이니까 다른 나라의 작품을 가져다가 한다고 하면 이제 하청 제작 그걸 OEM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 작품을 하겠다고 하면 이제 아트적인 또는 인디 독립 작품을 만들게 되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독립 작품을 가다 보면 뭐 만화체냐 사파체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그 다양한 재료, 기법, 뭐 컨셉, 뭐 스타일, 뭐 뭐든지. 뭐 등등등등이 상당히 뭐 제한이 없는 거죠. 자기 맘대로 만들어 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 아트 쪽은 좀 작가주의적인 성향의 작품을 하게 될 거고 OEM 쪽은 자기의 어떤 그 주관이나 자기 스타일, 자기의 어떤 성향 뭐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일단 클라이언트 쪽에서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완전히 이제 산업이죠. 그렇죠?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제 산업화 된다라는 건 뭐냐면 조직 안에서 분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가주의적으로 독립 작품을 주로 만들다 보면
뭐 여러 명이 모여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분업이 좀 거의 안 되고 이제 그 거의 혼자 작업을 다 하다시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배워가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서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뭐 나름대로 이제 회사마다 작품마다 다 스타일이 또 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죠. 이것도 작가마다 다 그 작품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론적으로 잘 하려면 열심히 해야죠. 예. 그런데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늘 이야기하지만 그림도 뭐 열심히 독학하면 다 될 것처럼 하는데 난 그렇지 않다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 방향을 잘못 잡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서 그 분명한 그 목표, 목적 그거를 가지고 그쪽으로 똑바로 가야 되는 건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아직은 시야를 넓게 가질 만큼의 경험을 갖고 있거나 지식을 쌓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없는 이제 그 젊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삶을 끌어나가서 내가 정말 원하는 목표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를 만들어가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나이 먹은 나도 내 안은 똑같은데요. 뭐 별로 지금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라요. 그냥 지나고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은 그랬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은 좀 이랬으면 좋겠고 하는 뭐 그런 아무려면 노하우가 조금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뭐 또 바르게 성공한다는 또 보장도 없고 자기 뜻대로 다 되지는 않아서 그러나 자기의 어떤 그 부족한 어떤 능력, 노하우, 지식,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가기가 좀 어렵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뭐 중이 재물이 못 깎는다는 말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안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거는 금방 되는데 내가 나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뭐 어쨌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하여간 20년을 자기 자신하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하나는 자신감, 그죠?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감,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낮은 그런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일단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자존감들이 낮아서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조차도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뭘 물어보면 답변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뭘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들한테 대학 왜 왔냐고 물어보거나 그림을 왜 그리냐, 졸업하면 뭐 할 거냐, 뭘 잘하느냐, 뭘 하고 싶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정답을 들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언가 하고 싶은 게 많아야 되고 자기에 대한 그 자기 애가 상당히 강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좀 꽤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외형적으로는 애니메이션을 잘 해야 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림을 잘 그리면 뭐든지 잘 할 수 있죠. 뭐 OEM이 됐든 뭐 예술적인 작품이 됐든 뭐 미국 스타일이든 일본 스타일이든 동시 작품이든 다 잘 할 수 있어요. 뭐 나 같은 경우는 다 하기 때문에 근데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다 해보고 싶은 거죠. 궁금하잖아요. 나 지금도 그런데 젊었을 때는 더더욱이 안 해봤던 거 하는 거를 상당히 좋아해요. 못할지라도 잘 못할지라도 일단은 해보는 거죠. 그래서 했던 걸 다시 하는 걸 정말 싫어해서 그림이라고 생겨본 건 거의 다 그려본 것 같아요. 뭐 디자인서부터 상업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서부터 뭐 수채화, 유화를 그리는 서양화나 동양화, 진채, 뭐 담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조각할 때 이제 소조, 그다음에 조소, 그러니까 석조, 뭐 이런 것도 다 해봤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불교 미술이나 만화, 웹툰, 뭐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배경,
캐릭터 디자인 뭐 할 거 없이 그냥 그림이라고 생겨 먹은 거 영어 수학 빼고는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걸 뭐 조언을 한다면 그런 얘기는 좀 해주고 싶어요.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문제고 많은 것들을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몰라요. 자기 안에 어떤 자신의 모습이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전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자아개발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때는 대학은 특히 자아개발의 시기예요. 뭘 완성하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뭘 잘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깨우치려면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안 해보면 모르잖아. 그죠? 겪어봐야죠. 그 다양한 것들을 겪어보면서 나한테 이런 모습도 있었네. 나한테 이런 거를 이런 능력도 있었네. 내가 이런 것도 좋아하는구나. 이것도 재밌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아 개발의 시기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정해놓고 한다기보다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그냥 몸으로 부딪히고 경험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방향은 분명히 잡아가야죠. 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 다양한 것들 한 것들이 딱 하나였어요. 그림. 다른 건 아니죠. 다 그림이었어요. 약간 뭐 다르다고 해도 이제 뭐 영화를 좀 또 뭐 영화판에 가서 했던 경우도 있지만 역시 그것도 어떤 비주얼이잖아요. 그죠? 그림, 영상 이런 쪽이에요. 다 그런 쪽으로만 다양하게 접근을 해서 했던 것 같아요. 방향은 분명히 하나이지만 거길 가기까지는 다양한 경험들을 해서 올라가는 것이 좋다. 마치 그 피라미드 같은 거죠.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야 그래야 진짜 자기의 모습을 찾아가기에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자기만의 생각으로 자기를 판단해서 자기의 능력을 키워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무려면 많은 조언 또 다른 사람들하고는 이제 소통도 상당히 중요해요. 뭐 조언을 얻는 것도 소통이 하나지만 다양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탐구 그런 것들이 작품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어떤 작품을 하더라도 많이 관찰하고 그죠? 소통하고 관찰하고 그거를 이제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내 이야기로 담아낼 수 있는 뭐 이런 과정들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해요. 뭐 하나만 가지고 되지는 않고 상당히 다양한 접근 방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법이 있다고 난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람마다 자기한테 잘 맞는 방법들이 있고 또 자기 환경에서 또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무엇 하나만 맞는 건 아니고요. 다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경우는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꼭 좋은 길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 지금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고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생각 이렇게 존재하는 지금 현 시대에는 오히려 예전에는 이게 묻어가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나서지 마라, 뭐 중간만 해라, 뭐 이렇게 우리는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아날 방법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자기를 돋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묻어서 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서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랑하고 좀 자신감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하고 그걸 돋보이게 드러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걸 해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잘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로 잘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워낙 많이 남아있고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하고 알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다 돼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자기 거로만 만들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죠. 다만 이제 못하는 거는 이제 그 실천하지 못하는 거 바로 그런 어떤 자의지의 문제이죠. 의지. 의지만 좀 갖고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뭐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좋은 방법을 알려주고
조언을 해주고 가르쳐줘도 역시 본인이 안 하면 안 되는 거라서 그래서 뭐든지 실현 가능해야 된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막연하게 애니메이션을 잘 하려면 그림을 열심히 그려야겠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내가 아무거나 질문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질문을 해준 것 같아요. 그냥 심심할까봐. 근데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포괄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글쎄요, 열심히는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열심히 하느냐의 문제가 있어서 그냥 열심히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그런 비유도 내가 그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 땅을 팔 때 열심히는 파는데 손으로 파거나 모종사업으로 파거나 그러고 있지 마라. 그래서 차라리 돈을 들여서라도 포크레인 그 자격증을 좀 따서 포크레인을 사가지고 파면 금방 판다. 그런 거죠. 방법이 중요하다. 방법론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팔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것까지도 결국은 많은 그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통해서 정보를 알아내는 거죠. 내가 어디를 파야 되는지, 어떻게 파야 되는지, 그걸 잘 팔려면, 쉽게 팔려면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얼마만큼 어떻게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소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잖아요. 그렇게 해야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뭐든지. 그래야 빨리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성공이라는 게 이제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내가 늘 하는데 보통 성공 그러면 회사에 취업해서 월급을 받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만화를 만들거나 웹툰 연재를 하거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루는 것만큼은 성공이겠지만 꼭 그것이 취업이고 그것이 꼭 돈이고 월급으로 환산되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놀다 갈 수 있으면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놀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지. 아, 진짜 놀 수만 있다면 그냥 평생 놀다만 가는 것이 가장 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이제 그 노는 것이 이제 뭐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뭐 춤추고 이런 것만이 노는 건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좋아하는 것이 이제 직업이 되어야만 하고 하기 싫어도 날새가면서 스케줄을 맞춰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고통스럽거든요. 좋아하는 것을 즐기면서 정말 자유롭게 편하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근데 사람이 인간이 좀 간사하게도 그렇게 자유롭고 편하게 그런 상태에서는 또 열정과 그 최선을 다해서 잘 안 하게 되죠. 나름 하지요, 사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러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의지력이 좀 문제긴 한데. 그래서 하여간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불평등한 것 같지도 않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돈 많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마치 행복한 것 같고 우리 불행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다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그닥 그렇게 불공평하지 않다. 특별히 불행한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으면 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보통은 어쨌든 자기 자신한테 달린 문제이지 않을까 대다수는. 내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나름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노력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다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 똑같은 것만큼 지루하고 재미없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다르게 사는 것이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세상은 한 번쯤 살아볼 만한 멋진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두 번 살 수도 없어서 더욱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멋진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멋진 자아를 만들어 가신다면 뭐든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거는 그림을
그림을 사진이 아니라 이제 그림을 보고 크로키를 좀 따라한 것 같은데 연필로 그린 느낌을 타블렛에서 정확하게 살려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재료를 좀 잘못 선택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림도 잘 그린 게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일단 그림부터 좀 먼저 보면 나름 잘 그리는 사람의 그림이에요.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지금 얼굴만 이제 좀 뭐 대략 그렸지만 전체적으로 그죠?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잡고 그리는 스타일이라서 제일 먼저 여기 이런 좌측서부터 보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이죠? 그죠? 정확하게 잘 잡아서 명암을 이제 넣어서 덩어리감을 살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명암을 잘 안 넣죠. 만화 애니메이션 하다 보면 잘 안 넣는데 뭐 명암을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빛과 그림자도 공부를 해야 돼요. 중요하긴 한데 형태를 재빨리 그리다 보니까 명암은 넣을 만한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쪽도 지금 이렇게 흐름이 보이죠.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내가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있겠죠. 반대편 발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샘플을 잘 선택을 했어요. 잘 선택을 했는데 연필로 좀 따라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네.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 느낌을 좀 잘 살려내지 못해서 아쉽다. 그 비슷한 건데도 그림이 이제 완벽히 좀 달라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샘플을 보고 그렸는데 왜 다를까? 애들 생각해 보면 이렇게 흐름을 잡고 그리진 않았어요. 여기 그림을 보면 이렇게 흘러가는 선이 안 보이죠, 그죠? 네. 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안 걷더라도 그걸 뭐 머릿속으로 생각해낼 수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각이 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직선처럼 보이는 거죠. 흘러가기보다 이 앞에 부분은 조금 이렇게 이 다리 부분만 좀 흘러가고 있지만 상체는 지금 막 각이 져가지고 느낌이 살아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그 같은 위치에다 그리더라도 그 흐름을 타고 그리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 흐름을 타고 그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흐르지 않는 거죠. 예, 운동감이. 그리고 어딘가에 그 포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늘어지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흐름은 있는데 왠지 그게 늘어지는. 얼굴 같은 경우도 약간 너무 둥그니까 조금 더 약간 길게 잡아야 돼. 약간 선 두께 차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거든요. 가슴이 나왔다가 복부가 이렇게 골반이 앞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흐르듯이 그랬는데 하나씩 그냥 모양을 카피하다 보면 안 맞아요. 조금씩. 그러니까 약간씩 틀린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언뜻 보면 약간 조금씩 틀렸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조금이 전체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느낌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 흐름을 타고 그리느냐 아니면 그냥 그리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다 이렇게 왠지 좀 반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흐름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봤어야 되는데 그 흐름을 보지 않아서 생긴 문제예요. 근데 그게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선 두께 차이예요. 이렇게 여기 직선을 쓰느냐 그거를 약간 올라오는 약간의 그 곡선으로 쓰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다른 그림이 돼요. 뭐 서예로 따지면 내가 늘 비교를 하지만 같은 글자를 써도 필력의 차이인 거예요. 약간 더 라운딩이 되느냐 직선으로 가느냐 약간 더 올리느냐 약간 더 꺾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조금의 차이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써진 결과를 보면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갖고 오거든요. 조금의 차이가. 그래서 실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조금의 간극을 바꾸는 게 오래 걸려요. 뭐 늘 얘기하지만 50점, 60점, 70점 올라가는 건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근데 80점에서 90점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90점 이상 넘어가면 정말로 이 점수 한 1점 1점을 올리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림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좀 못 그릴 때는 조금씩만 그려도 막 그림이 훅훅 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오르면 그다음부터는 도저히 그림이 안 느는 것 같고
괴로워져요. 다른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자, 여기 아래 있는 그림도 여전히 잘 흐름을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포즈는 썩 좋은 포즈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옆에 있는 이 포즈들은 이것도 지금 어정쩡한 포즈라서 위에 있는 포즈처럼 그렇게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포즈가 왜 이제 어정쩡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따라 그려도 이상하잖아요. 몸을 이제 틀었는데 목을 이렇게 쭉 빼고 이렇게 목을 빼고 있기가 참 어색한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모델들이 하도 이상한 포즈를 쓰니까 괴기한 포즈들도 다 쓸 수는 있죠. 근데 그런 포즈를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포즈 좋으냐에 대한 문제예요. 정말 그게 괜찮은 포즈이냐라고 따져본다면 굳이 손을 이렇게 하고 목을 이렇게 빼야 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삐딱하게 기울어지게 무게가 안 맞아서 앞으로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앉아있는 이 포즈도 굳이 이렇게 지금 오히려 원본은 더 섰어요. 더 등을 더 세우고 앉아있는데 그렇게 꼿꼿하게 세우고 앉아있을 이유가 있을까? 지금 팔을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면 좀 릴렉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간만 조금 더 이렇게 구부려서 좀 더 편안한 그런 자세로 앉아있어도 어디까지가 엉덩이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냥 이 아래까지 명암을 잡은 거기까지 엉덩이인 것처럼 그렸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그냥 이쯤에 마치 그 목욕탕 의자 있잖아요. 목욕탕 의자 이렇게 그쯤에 이렇게 놓고 앉으면 될 것 같고 이런 팔도 이렇게 빤타이 그리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릴렉스하게 이렇게 S자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렇게 운동감을 잡으면 훨씬 더 편안한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좀 릴렉스하게 좀 더 릴렉스하게 좀 편안하게 잡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너무 커요.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체가 지금 너무 큰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뭔가 약간 좀 여러 가지로 좀 밸런스가 좀 안 맞아요. 근데 반대편 발은 뭐 무릎을 꿇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런 자세를 놓고 무릎 꿇고 한쪽을 입기가 정말 일부러 힘을 빡 주고 서 있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약간 자세가 지금 썩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왜 자꾸 이 엉덩이를 이런 것들을 살려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양을 따라 그린 거죠. 모양을 모양을 그릴 게 아니고 그냥 그 정말 이 포스를 그렸어야 되는 건데 그죠? 예. 포스를 잡아서 해부학을 알고 그렸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그냥 모양을 따라 그린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따라 그리면 안 된다. 모양을 카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본질을 이해해야 돼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원래 크기, 운동감, 무게중심 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냥 하나하나의 지금 원래 원본이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그 모양을 그대로 이제 옮겨만 오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림이 늘지 않아요. 모양만 뺏기는데 뭐 그게 그림이 늘겠어요? 네, 그렇진 않고요. 전체적으로 그림 그 대상을 자기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모양을 카피하지 말고. 그래서 이쪽 발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발도 좀 뭔가 좀 어정쩡한 느낌은 좀 있는데 조금 더 이쪽으로 더 나왔더라면 차라리 좀 편했을 텐데 그죠? 흉부를 넣고 골반을 당겨서 이렇게 넣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근데 팔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S자로 그리는 거예요. 여기 그려진 것처럼 그렇게 흐름을 타고 그려야지 직선으로 그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인체 자체가 직선으로 되어 있질 않아요. 모든 것들이 다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흐름을 타고 유연하게 그리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그리는 것부터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앵글도 지금 그 정면이고요. 대칭으로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들어가 있는 얼굴에 그 이렇게 받치고 있는 이 포스는 좀 잘 살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봐도 얼굴을 턱에다가 완전히 이렇게 실은 듯한 그런 무게감이 느껴지잖아요. 그
근데 그 무게가 실려 있는 그 힘이 옮긴 그림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허공에 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포스를 그린 게 아니라 그냥 모양을 따라서 하나하나를 그냥 그리고 명암을 넣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 방식은 지금 다 잘못됐어요. 그렇게 그리면 안 되고요. 이 얼굴의 두개골의 위치, 크기를 먼저 잡고 거기에 맞는 덩어리를 봐야 되는데 일단 이 흐름 자체가 흐름 자체가 지금 정면이다 보니까 근데 정면에서부터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이렇게 틀어져서 옆쪽으로 중심이 옮겨가는데 그래서 지금 팔에 대한 이 무게라든지 여기 위에 이제 잡고 있는 이런 표현들은 상당히 시간을 들여서 정성 들여서 잘 했어요. 근데 이제 발 부분이 좀 너무 좀 빈약해요. 보이는 그대로 그렇긴 하겠지만 의도적으로 조금 더 왜냐하면 더군다나 여기 이제 그 허벅지 대퇴 직근이 있고요 외측관근이 있고 한데 분명 힘을 빼고 앉아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 아래 대퇴 직근 아니 그 대퇴 이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상쇄가 되다 보니까 빈약해 보이는 거예요. 상체에 비해서. 근데 그럴 수 있다. 라이브적으로는 저 모델이 분명히 저렇게 보였을 수 있다. 그리고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좀 빈약한 남자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림으로서는 굳이 그렇게 그리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라면 오히려 일부러 좀 허벅지를 약간 더 좀 더 살려서 그렇게 좀 그렸을 것 같아요. 약간. 좀 더 빈약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더 입체감을 좀 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냥 모델을 그린 거죠. 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을 너무 대상이 이제 빠져서 그리다 보니까 자기 화해야 되는데 내 그림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내가 그 모델한테 딸려가는 거예요. 그냥 이 옆에 있는 걸 그대로 카피를 하다 보니까 이건 내 그림이 아닌 거죠. 내 그림이 아니라 옆에 거를 그냥 대략 그냥 짜짓기 그냥 카피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초보 때는 좀 그런 게 많이 있죠, 사실. 그래서 이런 명암을 넣는 것도 이렇게 넣는 방식들은 이제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좋지 않고 드로잉은 드로잉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다 하는데 일단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비율부터가 지금 안 맞아요. 전체적인 얼굴의 비율부터가 좀 맞지 않고 목을 좀 이렇게 쑥 빼고 있거든요. 이렇게 쑥 빼서 고심하듯이 팔도 쭉 빼서 이렇게 그 흐름을 이제 봤어야 되는 거죠. 그죠? 흐름을 좀 보고, 이 노인의 그 체형이 참 독특하긴 한데, 나이가 들어서 살은 처지고, 이제 뱃살은 늘어지고, 그래서 좀, 목이 좀 흉한, 운동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나이살은 어쩔 수 없어요. 운동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돼. 자,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은 다음에 그림자를 좀 넣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한 40% 정도의 그 오포시티 투명도를 좀 주고요. 그 다음에 빛과 그림자를 의식해서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명암을 그냥 이렇게 주세요. 그걸 선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선으로 하지 말고 면적을 그렇게 칠을 하면 훨씬 더 그 콘트라스트를 쉽게 잡을 수 있는데 너무 좀 보기 안 좋은 방법으로 잡은 것 같아요. 정작 그림 그린 사람은 없는데 그림 그린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막 팩폭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그 명암 처리하는 방법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뭐 잘못됐다? 뭐야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명암을 레이어를 아예 하나를 좀 어차피 디지털로 할 거니까 디지털 할 거라면 잡아서 지금 이 정도의 빛이라면 거의 그림자가 약간 저쪽 그 뒤쪽에서 빛이 이렇게 때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렇게 쏟아져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빛과 그림자도 공부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내가 포스도 아주 충분히 좀 살려내지 못해서 선을 좀 더 더 유연하게 큰 선으로 써야 되는데 잔선을 쓰다 보면 그래요. 얼굴도 약간 더 이렇게 얼굴을 들어서 약간 내민 상태에서 그런 포즈이고 어깨 한쪽은 좀 내리고 한쪽은 들려서 이렇게 쳐져서 볼륨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반듯하게 그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돌아오듯이 흐르듯이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일부러 그렇게 이렇게 그려라가 아니라 그렇게 인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딘가는 또 비율이 짧거나 길거나 뭐 이렇게 안 맞는 경우도 좀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예, 그런 비율을 맞춰서 그림을 좀 그리려면 해부학은 피할 수 없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런 것들은 뭐 다 부분적으로 연습을 하려고 이제 그린 건데 근육을 하나씩 그리면 뭐 근육의 어떤 위치, 모양 이런 거를 보기에는 뭐 공부는 되지만 일단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전체 흐름을 봐야 돼요. 이렇게 흘러가는 이거를. 근데 포스 힘이 어디 들어가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리를 쭉 뻗어서 있다 보니 여기 대퇴직근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외측 관근 쪽에서도 여기에 이제 뽁 들어간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다리를 앞으로 꺾었어요. 여기 무릎은 넣고 다리는 꺾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비복근이 좀 약간 튀어나온 예, 그죠? 그래서 요 대퇴직근 쪽하고 요 비복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족골 발등을 이제 꺾어놨기 때문에 포스의 흐름을 보자면 그렇게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등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내려오는 포스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아 근데 저렇게 발끝으로 서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발가락들이 다 뭉개져 있던데 겉에 보기에는 예쁘지만. 정작 저걸 연습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참아내가면서 하는 거 보면 대단한 것도 있고 자 여긴 지금 털이 좀 많아서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명암은 분명히 보이죠 그죠?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그 내측 관근 외측 관근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이제 슬개골 이렇게 있고요 뒤에 봉건근 이렇게 오고요 비복근 있고 예, 그 전 경골근 이렇게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명암에 따라서 자꾸 이상해 보이고 달라 보이고 이래요. 그래서 그 조명에 현혹돼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해부학을 이제 하면 그런 명암 빛 때문에 골격이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언뜻 보면 다리가 지금 허벅지가 좀 짧아 보이지 않아요? 왠지 좀 짧아 보이고 이 종아리가 기분이 길어 보이잖아요 지금.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애매한 포즈이기도 하고요. 나도 지금 이걸 보고서 막 헷갈릴 정도로 지금 이 손목을 보면 거의 수평이고요. 골반도 거의 지금 수평에 가까운데 왠지 이쪽이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리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느 한쪽도 지금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애매한 데다가 다리를 뻗었는데 이 발가락만 되다 보니까 무릎을 이제 옆에서 보면 약간 구부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내밀긴 내밀었는데 약간 구부려서 내밀다 보니까 여기 이제 내측관근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약간 들어가서 앞쪽으로 나오고 있어야 되고 뒤에 것도 뭔가 어딘가를 이렇게 발을 딛고 있더라면 좀 길게 보였을 텐데 뒤에도 발가락만 대고 있나 봐요. 발 뒤꿈치를 들고 있나 봐. 그래서 뒤로 이제 멀어지고 있어서 그런 건지 이렇게 멀어지고 있어서 그런 건지 작아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거리가 상당히 그렇게 심할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죠? 멀어져 봐야 뭐 1m밖에 안 될 텐데 이 명암 때문에 상당히 입체적인 또 좋은 운동감이나 이런 거를 파악하기가 좀 힘든
별로 안 좋은 사진이에요. 포즈도 별로 좋지 않고 그냥 다리의 모양을 보기 위해서 찾은 자료 같긴 한데 그래도 다리를 발을 해부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찾은 사진치고는 좋은 사진이 아닌 걸 고른 것 같아요. Oh, no. 자, 여기 이제 뒷모습인데 뒷모습은 상당히 좀 복잡해요. 다사다난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등을 잘 그리는 경우는 없죠. 다만 이제 상체를 벗고 뭐 괴물이나 그런 경우만 주로 바디빌딩을 한 그런 근육들로 많이 그리죠. 근데 있는 대로 그리다 보면 또 막 정신없이 막 부서져요. 막 그래서 큰 근육들을 먼저 잡아놓고 잔 근육들을 이렇게 테크닉적으로 약간 살리는 그런 처리 기법이 좀 필요한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나열을 하다시피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평면이 되기도 하고 뭐가 뭔지 잘 구분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리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머리를 먼저 잡고 흉부를 덩어리를 잡고 예 그러고서 이제 그려야 돼요. 방법은 어쨌든 그리는 방법은 지금 다 똑같은데 이제 그 근육을 이제 얼마만큼 더 이제 살릴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육 공부를 이건 정말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자 누드 모델을 보고서는 전체적인 그 균형이나 흐름, 그 곡선미 이런 거를 좀 연습할 때 그렇게 하고요. 남자 모델을 가지고는 이제 근육 공부할 때 도움이 되죠. 근데 하여간 뭐 근육이 돌출된 그런 심하게 돌출된 그런 모델들만 그런 캐릭터들만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액션물의 그런 괴물들이 아닌 이상은 보통은 좀 적당한 체형에서 도드라지는 그런 정도만 주로 그리죠. 그래서 과하게 그리다 보면 오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내가 자꾸 좀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흐름이 이제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흐름이 잘 보이질 않고 그냥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잘라져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림이 더 덩어리감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근육들이 다 흩어져 보이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아쉬울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육 공부를 그냥 할 때 명칭이나 그 모양을 공부할 때 하는 건 괜찮은데 또 바들드들이 몸을 키우는 그 방식들이나 발달된 정도가 다 달라서 또 모양이 또 지금 대부분 다 달라요. 똑같지 않고 전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는 그 각각의 그 발달된 정도의 모양들이 워낙 달라서 많이 그려봐야죠. 그래서 지금 이 모델들은 근육이 좀 잘 드러나 있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명칭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까요? 좀 큰 것만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지금 뭐 제일 쉬운 게 일단은 뭐 팔에 이제 이 어깨 부분에 있는 요게 이제 그 삼각근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사이로 요게 이제 상완 요골근이에요. 얘가 약간 이제 구부렸기 때문에 그런 게 한데, 피면 요 앞쪽에 있는 이두, 알통이죠, 알통. 그죠? 알통과 뒤쪽에 있는 삼두, 그 사이를 타고 내려가요. 그게 이제 상완 요골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뭐 이제 뭐 총지신근이라고만 하고, 이거 워낙 근육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지신근인데 여러 가지 있는데 총지신근이라고 생각하고, 요 팔 뒤꿈치 요거 이제 그 주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야. 뭐 당연히 여기 이제 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승모근인데, 승모근이 요 목 뒤에서 내려오는 요 삼각형 요것만 딸랑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것도 또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윗부분하고 중간 부분하고 아랫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그 모아졌다 이렇게 벌어진 거 보이나요? 이렇게 요 부분이 다 승모근이에요. 이렇게 마치 이제 다이아몬드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측면이라서 그런데 여기 보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다이아몬드 걸로 보이죠, 이거. 요게 이제 승모근인 거예요. 승모근인데 요게 이제 좀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게 지금 승모근이고요. 팔을 내리니까 금방 이해가 되죠. 그죠? 내렸을 때 아까 얘기했던 요게 이제 삼각근 어깨 있고 요 뒤에 있는 게 이제 요 삼두죠. 요 사이에 내려가는 게 이제 상완 요골근이고 요 주두 팔 뒤꿈치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뒤에 있는 요 여기가 요 요게 이제 그 승모근이에요. 여기 어깨에 있는 게 이제 삼각근이고요. 발 뒤쪽이 이제 삼두, 앞쪽이 이두, 그 사이가 이제 상완 요골. 팔 뒤꿈치 이제 주두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요 이제 겨드랑이 사이에서 이제 뒤쪽으로 나오는 거 그게 이제 대원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원. 그다음에 뭐 소원은 좀 작고요. 대원, 소원, 극하. 예, 요게 이제 여기 극하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분명히 지금 정확하게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옆으로 둘러서 옆으로 둘러서 이렇게 예, 있는 요게 이제 그 광배예요. 광배. 어쨌든 여기 보이죠, 이렇게. 광배. 자, 그래서 뭐 대충 다 얘기했어요. 뒤에 이제 그 승모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척추 기립근이라고 그래서 척추고 사이에 양옆에 볼록 나온 거 있어요. 척추 기립근이 있고요. 이 옆에 있는 게 이제 그 외복사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중등근, 요 아래 이제 대둔근 이렇게 해서 엉덩이 이렇게 있고요.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그래도 이렇게 와서 열심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설 잘 세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다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공지를 설담회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 좋은 꿈 꾸면서 다음 주에 설 잘 세시고 그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